자, 재료가 나와 있죠? 네네. 네. 네. 다른 거예요. 달라요? 뭐 사람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예쁜 꽃이 들어있는데 네. 이건 뭐야? 제가 미리 보고 다 맞춰서 세팅을 네.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마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해요. 화하죠? 이거 뭐야? 예, 예. 저는 향긋하네요. 자, 얘기해 주시죠. 예. 난 뚫는데. 우리가요,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것을 병인이라고 합니다. 이 내 몸 안에 진액이 마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병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병인이 있을까를 잘 알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좋은 약차를 구해서 드시게 되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년 여성분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병인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식적이고요. 두 번째가 칠정이고 세 번째가 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식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게 많이 생기냐면요. 네.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식탐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식적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경수 씨 딱이네. 예. 안 돼? 그럼 지금 진짜? 저랑 오경수 씨가 그거예요? 예. 두 분이 드시고 있는 차 맛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차가 같구나. 같은 게 띄어졌네. 예, 예. 같은 거예요. 난 벌써 저는 이거 급해서 이거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이 식적이 발생하면은요. 어떤 증상이 많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몸이 많이 무겁고 피곤해져요. 만성 피로가 있고요. 몸이 잘 붓기도 하고 수분도 시원치 않고 관절도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드실 수 있는 한방 약차가 뭐냐면 바로 지금 드시고 있는 이 삽죽뿌리차입니다. 네? 삽죽뿌리? 삽죽뿌리차요. 삽죽뿌리요? 예. 삽죽뿌리는요. 여기 삽뿌리. 보시면 이 제일 앞에 있는 요 약재인데요. 이게 창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출. 예, 예. 창출이라고 하고 이제 삽죽뿌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삽죽뿌리차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번 선생님하고 오경수 씨한테 창출 리침대를 해봤습니다. 삽죽뿌리 침샘을 창출하는 네, 우리가 약간 창이 있다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제가 그저 칠정이라고 그랬죠? 네. 칠정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열받고 하게 되면 어때요? 심장도 벌렁거리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향기로운 약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화차입니다. 아, 그래서 이진 씨랑 저랑 예, 맞습니다. 제가 불면증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화를 안 내는데 두근거림은 없고 근데 네. 그렇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더라도 이 국화차를 마시게 되면은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많이 이렇게 밝아져요. 아니에요. 화를 삭이면 더 그런 화를 삭히고 늘 웃어요. 화가 나게 해야겠네요. 요즘 속으로 쌓인 화내는 거예요. 지금 화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국화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국화꽃잎 보이시죠? 여기 이제 국화예요. 예. 주로 노란색을 약초로 많이 씁니다. 네. 국화처럼. 그리고 저희는 뭐예요? 이진 아나운서하고 이장 아나운서는? 예, 세 번째는 담음입니다. 담음. 담음. 예. 지금 이제 김조수 박사님도 같이 드시고 있는 건데요. 네. 예. 그 담음은요, 참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 저희가 증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담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눈이 심심하거나 뒷목이 뻣뻣하거나 속이 미식거리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시리거나 이런 증상 중에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가 있으면 아 나에게 담음이 있나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있어요, 예. 예.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약차가 바로 귤껍질차입니다. 아, 귤껍질. 예예. 진피라고 하죠. 진피차라고 하죠. 예예. 그래서 제가 이진 아나운서님과